이 형식의 누구?
왜 없는데? 수구동사. 아니 동사 오랜만 쓸 수 있어요. 이 개소리야 했잖아. 웃어? 어, 얘 지금 웃을 때야? 울어야겠네요. 울어. 안녕. 그래서 이렇게 오양식 동사 제발 얘들아 주문만 외우지 말고 걔가 뭘 의미하는지 외우랬잖아. 네. 마지막 중요한 거 뭐 있었어? 어 그거. 뭐? 동상 아닌데? 뭐? 투벌 아닌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했어? 아 우영 사형식의 사형.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가는 거 했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 그거 목적어 같아. 아니 목적. 투벌 집에 가고 싶어. 사형식 동사 이름 뭐야? 네 단전 목적을 지켜보죠. 동사 이름이랬다? 아 뭐였지? 뭐였다?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 완완완 다시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자 다시 완전 불완전 완자 앞에 보지 마. 완전이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자요. 왜 완전이야? 완전 그거 목적어예요. 목적어였어요. 완전 동사의 정의가 뭐야? 에 금방 찾아보고 싫어. 어 그거요. 완전 동사 그거 하나 그거 알 수 있는 거. 어, 뜻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네. 아. 보충 설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지금 뭘 안 네. 들고 와도 돼. 아 뭐? 그래 뭐 저거 왜 나와 여기? 보충 설명. 보충 설명이 뭐 했어? 불완전 동사요. 사형식은 진지하게 얘들아 사형식은 네. 부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럼 완전 동사야 불완전 동사야? 완전 완전 동사잖아. 완전 동사잖아. 그 다음에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왜? 네. 타동사가 뭐였어? 타동사 그 남을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 그 남이 뭐였어 문장 소문에? 아이오. 목적어였어. 목적. 아이오가 그냥 목적어였어. 그럼 얘는 사람체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럼 얘 동사 이름 뭐야? 완전 타동사였지. 그럼 삼형식 동사 이름도 뭐야? 완전 타동사지. 그럼 동사 이름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맞잖아.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지금 싹 다 머리에서 지우고 오셨지? 네. 너희 머리털도 지워버리는 수가 있어. 그건 아니야? 네. 진심으로 너희 머리털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머리털 싹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동사의 이름이 같잖아. 지금 얘네들은 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한 친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갈 때 사형식 어떻게 생겼더라? SVIO. 자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SVO 뭐라고 바꿀 거야? 누가 어디 자리로 가? 디오가 모자로 가. 디오가 모자로 가 왜? 어... 을렐 목적어. 그렇지. 그러니까 을렐 붙었었고 원래 목적어는 뭐였어? 을렐이 붙었지. 근데 아이오는? 아이오는 앞에 전치사 에게라는 말이 붙었지. 그래서 얘만 조금 다른 친구였어. 같은 놈끼리 이어줄 거야. 됐지? 네. 얘는 에게가 붙은 놈이라 얘는 좀 다른 애다. 자 그럼 얘를 뒤로 돌릴 거예요? 그냥 돌려버리면? 똑같잖아. 근데 순서만 바뀐 게 있지. 네. 얘를 쓸모없게 만들기 위한 누가 왔어? 전체가 2, 4, 5부가 나왔어. 그 중에 5부랑 짝꿍 누구? Esther, require, inquire. Require, inquire.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Require, inquire. Really hot chocolate. Find, choose, cook. 그렇지. Back, big. Buy, buy, get, get, deal, build, deal, leave, buy, find, choose, cook, cook. 이렇게 넘어야겠지. 그럼 추는? 뭐였어? 그 외에 나머지 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였어? 대표. 뭐였지? 대표. X는 기억이 나요. 샌드. 아니야. 누구가 대표야? 아. 주다잖아, 주다. 주다가 대표야. 그래. 자 이거 한 개 더
명사, 명사,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몇 형식으로 취급할 수 있어? 네? 주어 동사 명사 명사라고 형사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몇 형식으로 취급할까? 몇 형식이야? 이병.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 명사가 나와서 얘는 모의 확률이 높아. 목적. 목적어 확률이 높지. 또 명사가 있어. 그럼 얘는 모의 확률이 높아. 목적. 목적격 보호일 수도 있고, 혹은 얘가 그냥 목적어 아니라 무슨 목적어일 수도 있어. 단적 목적어. 단적 목적어, 수적 목적어 관계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4형식일 수도 있고 5형식이 될 수도 있네. 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 뭐 화장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위에 거 해석해 봐요. 엄마는 나 애기 파이를 만들어준 거지. 그럼 나랑 파이는 똑같은 개체야? 아니요. 얘는 같지 않아요. 아니야? 얘를 만약에 5형식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했을 때냐면 엄마는 나를 파이로 만들어 버렸어. 나를 가지고 나를 재료로 파이를 만든 거야. 인육 파이를 만든 거겠지? 물론 공포 소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야. 네. 그잖아. 엄마가 나를 가지고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보편적인 문장일까? 아니요.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죠. 그치? 그래서 보편적으로 따져줄 땐 둘의 관계가 같지 않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my main teacher라는 건 뭐야? 나에게 선생님을 준 거야? 나에게 선생님을 만들어줬어? 지나가는 사람 납치해가지고 자 이제 너에게 가정비사 하려 뭐 이거 만들어주신 거야? 그렇지. 나라는 존재를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개체는 지금 같아야 하나요? 나의 직업이 선생님이 된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주어동사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주어 관계가 같은 관계냐 다른 관계냐를 가지고 여러분은 얘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꾸준히. 다솜이 이제 지워도 되니? 네. 자, 그러면 그래머 인사이드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리를 바꿔내면 안 되겠죠? 응? 이제 할 거야. 네? 이제 할 거야. 아니, 문제도 풀지 않아요. 지금 풀 거야. 네? 지금 문제 풀 거야. 그래머 인사이드. 그래머 인사이드 니네 특정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 풀이 안 해줬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해줄 문제 풀이가 없었어, 솔직히. 너무 싫었어. 비동사, 일반동사 이런 거 내가 해줄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는 해줘야 될 파트죠. 아, 채점 다 돼 있을 거예요. 채점 돼 있는 페이지지만 문장의 형식 펴주시면 됩니다. 문장의 형식. 그 페이지였어요? 하자. 이번. 아이고 리젯? 그냥 진짜 딱 물감 잘못 섞은 느낌.
그럼 시험에 필통 색깔과 비슷하니? 이거보다 연한데. 아, 그거보다 연하다. 그거 완전 그냥 피부톤처럼 보일 거 아니야? 완전이야. 그럼 밖 멀리서 보면 뭐 어머나 쟤네 뭐야 쟤네 빨개 먹고 튀겨 막 이런 느낌이야? 와, 위에 어떤 자켓이 아니라 저희 그 이름이 갑자기 왔는데 후드 제법이거든요? 양털 후드 제법인데 아래만 네. 양털이고 밖에는 회색인데 일자 핏이에요. 왜? 진심 왜? 교복을 만드는 애들은 지들이 입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따가 만드는 거겠지? 솔직히 자켓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뭐라고? 무조건 맨투맨이 아예 입을게요. 아 진짜 아 망했다 쌤. 괜찮아 초등학교 장땡이야. 자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룰을 알려줄게요. 물론 1, 2번은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설명할 어? 1, 2요? 1, 2번 그리고 종이의 자세 자세 점수 들어갈 거예요. 필기 안 하고 멍때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 들어갈 거고요. 둘 중에 팀명을 크게 호명한 팀한테 선생님이 발언권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발언권을 잡은 팀이 그 문제를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앉은 두 분이 찐빵이었고요. 뒤에 앉은 세 분이 호빵이었죠. 크게 외쳐주세요. 1 하는 순간 찐빵! 하는 찐빵에게 기회가 갈 겁니다. 단! 잘하는 친구만 계속 발표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한 팀 내에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토스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짜져 있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제가 강제로 자 그러면 몇 번은 누구만 계속하렴 이라고 그 팀에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아니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회의할 수 있는 시간 좀 여유를 줄 텐데 시험 앞에 보면서 푸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일단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일 건데 조금씩 드리고 문제를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선생님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항상 무슨 펜이 색깔이 손에 주어져 있어야 돼? 지금 자기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색깔 펜이 있어야 돼. 가능한 빨간 펜이 좋지만 없을 경우 파란... 가방을 다 가져갔으면 더 좋았겠다, 그치 우리 홍준이? 네. 너 홍준이 아닌데 왜 대답하냐? 안 갔을 줘! 뭐예요, 그거? 스마트 펜인데. 그게 뭐야? 아이패드에서 그림들이 있다는 건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되게 왜 이쁜 게 그거 아이패드야? 아이패드도 되게 높은 아 진짜?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아니 종이 자꾸 이상한 짓 해요. 짜잖아. 나 설마 잘 들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식을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빈칸이 있는 자리를 바꿀 거예요. 시 주어고요. 빈칸 자리 동사 is chocolate 목적어예요 하고 끝내려고 봤더니 어? 퍼포먼스 명사가 나와 있는데 미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오의 흔적이네요. 그 말은 This chocolate은 디오의 흔적이고요. 그렇다면 폴이 방패처럼 막아주는 친구였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테마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폴을 들고 올 수 있는 동사가 누구니? 라는 걸 물어보는 친구고요. 보호체로냐 바이였기 때문에 넷바이의 드디어 축콕 바이가 정답입니다. 그 이외에 기분은 추, 가스도 외운 적 없으니까 추, 슈 남긴 적 없어서 추예요. 아스크는 우리가 오브라고 외웠었기 때문에 각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냐? 네. 아 필기 지금 다 하셔서 지금 멍때리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 분명히 말로도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여기에 쓴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되게 소위 열심히 지켜만 본다? 바라만 본다 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 그냥 한번 포기해보겠다 막 이것인가? 네. 아니시죠? 우리 형준이도 이제 필기 시작하시면 빨리 쓰세요. 영화 혼자 쓰지 말고 옆에 있는 형준이도 좀 챙겨 시키는 친구. 형준아. 형준아. 좋은 선수 하지. 좋은 선수. 너 깜짝거리라고 하네요. 좋은 선수 쓰시고. 아, 선생님이랑 똑같이 저거 나머지 동사들이 투를 취하고 오브를 취하는 것도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민이가 비웃었어요. 동민이 깔끔질했어요. 저렇게 무한하시면 저것도 마이너스 1점이에요. 자, 두 번째 가방 보도록 합시다.
물마시 몰라? 너무 힘드니? 아니요. 너무 힘들면 말해. 그냥 물 마시. 아니 잠시만 괜찮다. 내가 괜찮겠지. 자, 네, 안희아씨 외화고에서 브라운 라빈랭크가 나와 있는데 동사들을 쭉 훑어봤더니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동사가 나와야 되는 친구고요. 얘는 비형식 동사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형용사부나 like 명사부를 들고 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아니아스 주어고요. 여기는 동사와 도어가 뒤쪽에 나와 있어야겠다. 자, 이제 이 관계를 살펴봤더니 feels wonderfully 라고 하면 wonderfully는 ly 붙어있으니까 부사죠. 그래서 얘는 부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smells bad 형용사니까 정답 후보. smells amazing 형용사라서 정답 후보예요. tastes greatly ly 붙어있죠. 부사니까 얘도 정답에서 빠지고요. taste salt라고 있는 salt의 품사는 명사로 소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짠맛이 나는 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salty. 그렇지. y를 붙여서 salty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얘도 제낄 거예요. 그러면 3차 문장 확인해봤더니 amazing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bad라는 건 굉장히 나쁜 의미지.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 네. 이번을 해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Yes! It will be very delicious! 그래! 이거 되게 맛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냄새가 좋으니까 맛도 좋을 거야! 라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설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치 다 됐고 필기도 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번을 준비해 보시냐면요. 3번이랑 4번의 설명을 준비해 보실 건데요. 두 문제잖아요. 네. 우리에겐 2분이라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을 줄 테니까 시작. 3번, 4번이요? 응? 3번, 4번이요? 뭐가 3번, 4번이요? 준비하는 거. 3, 4, 5.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옆에 회의해야 돼. 이게 왜 이거고, 이게 저게 왜 이거고, 둘이 상세하게 회의하셔야 돼요. 잘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네. 나 이따가 월수금 애들 엄청 후회했어. 어떡해. 지금 빨리 둘이 회의하셔야 돼요. 서로가 생각하기 이게 맞는 포인트로 잘 잡았는지 그러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한 번은 알겠는데 근데 네가 알겠는 거 김민이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맞춰보셔야 될 거야. 얘가 설명을 너무 잘해. 설명을 맞으면
밖에 형사는 라이프 영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문장 3번 중에 어떤 걸로 들고 오는 거예요? 좋아요. 한 명만 얘기하잖아요. 회의할 때는 둘이 같이 해도 되는데 지금은 혼자라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잘 해놔야 돼. 동현이께서 what for 예요. 그래서 1번은 형용사. 응. 굿은 형용사. 네, 소프트 형용사. 예. 나이스리에는 ly 붙어있어가지고 부사. 네. 페르브는 형용사. 네. 그래서 4번이에요. 그죠?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없었네요. 아, 주저 왔어요. 됐죠? 4! 할머니 없어요. 4번. 3. 와, 도대체 며칠 안 내요, 뭐라고? 뭐죠? 무슨 뭐예요? 3. 찐빵이요. 대인. 킥스가 동사인데요. 대인은 그거 하다고 말아. 아니, 대인은 저, 아니, 공부사 편하다 싶어가지고. 대가 주어, 뭐, 킥스가 동사인데. 킥스가 약간 해석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태로 방을 놔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상태가 들어가야 되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콩은 형용사, 프레쉬 형용사, 클린 형용사, 달크 형용사고 근데 코에트는 ly가 붙어서 부사예요. ly 제거해줘야지 형용사가 되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해줄게요. 잘했어, 휴. 자, 보시면 팁 같은 경우 목적어를 일단 뒤에 있던 room이라는 칠구 들고 왔고요. 빈칸 자리를 확인해봤더니 이 방의 상태랑 관련된 거였어. 그럼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거예요. 사실 방의 상태를 얘기할 거야. 상태를 접근한 건 아주 좋았어, 휴야. 왜냐면 나중에 형용사는 상태고 명사는 지위나 호칭 방해를 의미하고요. 초부정사나 동명사는 능동, 피피는 수를 이걸 외부화하는 게 있는데 안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사에서 상태를 찾아낸 건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여튼 목적어가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니까 얘는 문장 성분으로 써주자면 목적격 포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거 절대 이 자리에 부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설명 때문에 5번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했니? 나중에 팁이나 리브,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고 올 수 있는 친구들 이런 거 해서 또 암기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봐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5번, 6번, 2분 드릴게요. 네. 시작. 이건 또 신입생인가? 네? 네? 이건 다음 다, 이, 아니 설명이 끝나고 있네. 남자예요? 이름으로 봐서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일 수도 있다. 맞아. 나 시우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 이름. 성별을 미리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는 건 좀 재밌지 않아? 넌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어. 진짜 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나도 내 얘기 마음에 안 들어. 왜요? 너무 흔해. 빨리 둘이 회의가 돼. 좀 거기 뒤에 우리 호빵팀은 회의가 너무 없어. 서로에게 야 얘들아 여기가 구조분석이 이거였고 저거였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형준이를 그럼 신입생의 형준이를 중심으로 니네가 좀 더 이런 식으로 모여줘야 돼. 보여주셔서 여기에서 뭘 보고 어떻게 체크를 할지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없어. 5번 6번. 응, 5번 6번. 누구야? 앞에 보는 양아치. 네? 앞에 보면서 문제 푸는 양아치 누구야? 저요? 소희야? 네? 소희가 앞에 보면서 문제 푸시는 것 같은데 문제 풀 땐 어디만 봐야 돼? 네. 그 앞에 보시면 안 되죠? 그 앞에 보시면서 푸는 거 답지 보면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소희야. 안 돼.
근데 내가 그 뒤에서 들리는 거 같아. 근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거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아, 여기 연결돼서? 오, 나 처음 봤어. 오, 신기해. 따! 어? 5번? 그건 없어요. 3 2 아, 이거 봐. 네. 1 제 거죠?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죠. 다섯 맞았는데 그냥. 그래서 되게 근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해. 일단은 자형식 같은데요. 어,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 좋아. 위. 위. 그리고 말. 아. 어디. 무슨 자, 자형식이라는 건 명사,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준동사가 나와 있어. 준동사라 이야기하면 뭐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줘요. 툴을 붙여줄 수도 있고 ing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pp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동사에서 모양을 바꿔서 짝동사 만드는 거야. 짝동사. 가짜 동사. 다시 준동사가 뭐라고? 자, 짝동사야. 짝. 짝. 짝이야. 짝. 가짜야. 가짜. 동사를 치고를 못하는 친구야. 빨갱이. 다시 뭐라고? 짝동사라고 그래서 짝이야. 짝. 짝아. 짝아. 알겠지? 그러면 준동사에다 비추고 동사에 처리하면? 바보다. 다시. 준동사에 비추고 동사 처리하면? 바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준동사가 나와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목적격 포어 의심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대처를 디오 자리에 취하는 동사 시리즈도 외우실 거예요. 테디라든지 어드바이스라든지 외우셔야 될게 있는데 그 나중에 가서 하세요. 자,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포어 자리인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고르는 거였니? 네. 자, 여기 쭉 다 보시면요. 일단 외운 적이 없는 네 가지 동사가 있고 내가 외운 적이 있는 한 가지 동사가 있어. 누구? 메이드가 있어요. 메이드가 오형식 동사일 때 얘는 뭐게? 얘는 뭐였어? 얘는 오형식 동사였을 때 시키죠? 그렇지. 얘는 마카레였지. 마카레시였어. 마카레 삼총사였어. 그럼 마카레시는 어떤 구조로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 메이드가 있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슨 건데지? 투정거리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지. 인인 거래도 안 된댔지. 그러면 투를 빼고 뭐가 나와야 돼? 로우트 바드라는 원형이 나와있어요. 아. 이해했어? 자, 근데 이미 툴을 우리는 뺐어? 못 뺐어? 못 뺐어요. 문장만에서 못 빼고 툴을 남겨 놨어. 그 말은 투가 있으니까 메이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떤 거야?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지 않았던 이 네 가지 동사는 원래는 ECM 동사로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동사를 항상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시리즈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는 있습니다. 원래 여기 원트 많이 쓰이지만 니드도 있고요. 여기 툴이니까 텔 있지. 그다음에 에스크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실 어드바이스, 오더, 익스펙트라든지 여기 굉장히 많은 동사 시리즈가 전부 툴트 동사만 목적격 보호로 가진 동사 시리즈가 있어. 근데 굳이 외워다니 동사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리에 특이한 모양 들고 오는 거 외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역동사, 직역동사, 준사역동사 외우라고 한 거예요. 네. 알겠니? 네. 괜찮겠니? 우리 효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장 페널티 50번 쓰기 이렇게 됐는데 네? 괜찮겠니? 와. 페널티 세게 준다고 그랬어. 그럼 선생님은 나한테는요? 어? 선생님은 나한테는요? 뒤질래? 점수가 내가 제일 낮으면? 니네 어차피 선생님보다 아래 나면요? 나보다 아래 나면요? 그게 페널티 엄청 세게 준다니까? 아, 선생님이 낮으면 어떨까요? 내가 낮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지. 페널티도 우리 일로 와. 넌 동현이랑 같은 팀이라고 동현이 잘 먹으면 안 돼. 아니 근데 같은 반이니까 잘 먹어야 되나? 벗소리라고 앉았어. 다음 멋있다 그지? 네. 6 네. 오빠 팀장! 오빠 네. 저 말해요? 응. 이게 있잖아요. 근데 꼭 발표할 사람만 팀명 안 외쳐도 돼. 니네끼리 순서를 정해놓고 팀명 그냥 아무나 크게 외쳐도 돼. 네. 네. 짜요. 그럼? 자, 이따가 설명해줘. 자, 영어. 뭐? 순서 상관없이 효과를 먼저 말했어가지고 목소리 먼저 크면 돼요? 더 크게 지르면 돼. 찌밤! 하고 내 목소리처럼 지르면 돼. 알겠어요? 호빵? 물론 지금처럼 호빵이 너무 명확하게 큰 목소리를 더 빨리 외쳤다. 그런 호빵이지. 진짜 호빵?
수산이 주고요. 아, 이거 제발 수산 시작을 잊지 마세요. 수산이었어요. 수산. 수산 아니에요. 센트가 네. 동사고 네. 힘이 간접 목적어 open 네. rarely 등장 목적어인데 네. 이게 지금 몇 형식이야? 자형식이잖아요. 그렇지. 자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그 뭐냐 직접 직접 목적어가 일단 앞에 나온 다음에 open letter를 쓰고 이 힘 앞에다가 전치사가 그걸 붙여주는데 sent가 있기 때문에 힘을 붙여줍니다. 그렇지. sent의 원형은 send. 그렇지. 실전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지? 잘했어. 이번에 강한양은 뭐 다른 것 같아? 자, 하면 되죠? 헤이야 시간 7, 8번 시작. 8번 있으시네. 자, 영어 한번 했으니까 호빵팀은 형준이나 소희가 해야 돼. 근데 크게 호빵 하고 외치는 건 영어가 없으려. 그러니까 영어가 일단 주축으로 외치는 상관없어. 네? 넌 호빵이 아닌데 왜 내? 소희 질러주세요. 네, 크게. 저쪽이 버스 정거장까지. 어, 들리게 해. 안 들리면 뒤졌다. 8번도 같이 하고 7, 8번? 어? 두 개씩 지금 묶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옆에 애들이랑 회의를 해야 돼, 소희야. 네가 못하게 되는 거. 혹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옆에 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 8번이요. 해석으로 네. 해도 돼요? 공문서 안 하고? 될까? 안 되나 봐요. 물론 문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법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나 문자 들고 올게. 안녕하세요. 8번 어떻게 하지? 어, 뭐야?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쉘프가 뭐예요? 안 알려줘. 리메이션은 책장이에요. 어? 유네끼리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옆에 선생님도 있고 소희도 있잖아. 책장 1위? 책 3번 간단하기보다는 얘는 명사 아니야, 세드를. 아니. 그럼 풀사업 봐.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예요. 해주셔도 돼요. 네. 빠르셨습니다. 조용식. 마이크, 그리고 2번은 마이크가 주어. 응. 메이드가 동사. 응. His dream will. 그러니까 his dream이 목적어. 응. 뭐 will이? Real, real. 네? Real.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예요. 응. 그래서 이, 2번이 5번식. 응. My uncle이 주어. 응. 메이드가 동사. 응. 어서하고 복실했는데? 어서가 직, 아, 간, 간접 목적어? 응. 비유가? 아, 아까 어부실부가 직접 목적어요. 응. 그래서 자연식. 응. 오. 그리고 히스, 4번 히스 조커가? 주어. 응. 메이드가 동사. 응. 피플이? 피플하고 나이프 목적어, 목적격어도 우연식이고. 응. 그래서 개인이 주어. 메이드가 동사. 응. 팀이 목적어. 어쨌든 헤어로가 목적격어. 형사? 아니요. 그럼. 명사. 그럼 명사죠, 그냥. 네. 유형식? 우형식이요. 그렇지. 그래서 4형식 동사의 메이커와 5형식 동사의 메이커를 확인. 필기 이거 다 했어? 네. 어, 다 제 입지? 현주에 다 했어, 이거? 어차피 틀리고 있으면 고치시고. 아니, 맞았으면 이거 발표를 하셨어야지. 그냥 너무 혼내고 있지 말고. 그치?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얹어줄게요. 네.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 쓰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 그럼 우리가 헷갈리 쓰는 건 3, 4, 5번이었는데, 아까도 설명했던 us가 명사고, bookshelf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주 관계는 우리를 선반 자체로 만든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 그치? 물론 뼈대를 하나하나 발라가지고 뭐 정강이뼈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받침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조금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 그치? 네. 같은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얘랑 비교되는 거 5번 가볼게요. 자, 그 게임은 그를 그라는 사람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대. 얘가 영웅이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같은 관계. 이거 그거 동계올림픽 같은 거 하시면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갑자기 막 우리가 별로 모르는, 잘 모르는 동기인데 갑자기 막 메달 따고 이래가지고 되게 국가적 명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클릭하시면 돼요.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 뭐 핸드폰 게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 게임들도 게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메이크 무슨 동사? 마카레. 어, 마카레 동사야. 얘 지금 마카레 동사라가지고 목적격 보호사를 못을 본 거야? 웃다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들고 온 거야. 요거 포인트까지 같이 다 체크를 하시면 2점이었어. 하지만 내가 설명했으니까 1점이다. 선생님 1점 넣어 놓은 거예요. 아, 나도 1점? 아, 그럼 너 양아치니까. 그렇지? 진정할게요. 네. 자, 과장님. 네. 이건 방금 것도 필기했어? 방금 거? 네. 했어요. 명사, 명사 같은 관계인지 다른 관계인지 그 다음에 사용동사인지 아닌지. 네. 했어? 이거 사용동사랑 설명도 한 번 더 써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4번에 제가 사용동사였다. 평소에 세부적 통화하는 것보다 이거 훨씬 맞지 않냐? 네? 싶어요. 어, 원래 그 경쟁 심리로 공부하는 거야. 자, 9번과 10번. 또다시 2번. 잘 한 스트레스를 받고. 뭐라고? 네? 뭐? 네? 빨리 회의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어보시는 건 집에서 혼자 하는 건 6제로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회의를 하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옷방팀 회의가 너무 없어. 형준이를 중심으로 그냥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지금 회의를 전혀 안 하고 있죠. 회의 가자. 어,
지수도 아니야. 아, 책이 달라요. 9번. 맨 마지막 5번 보기 빼고 나머지는 봤죠? 있는데 매트가 설마 아래에서 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넣으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걸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죠. 매트가 주어고 주어가 보이죠. 그 디오 히스 보기 디오 그 전치사 위 이게 아이인데 그리고 밑에는 아니면 누가랑 잡고 오면 투요. 어 외워본 적 없으니까 투겠지. 나 아래 있는 거 마이 티처리 S고 어드바이스가 보이고 그다음에 위가 아이오고 땡땡 참 오빠 이 아빠가 될 거 같지. 엄마빵 두 번이나 안 돼. 1등방 이어서 얘기해요? 네 니가 못 들어가고 뒤에 키퍼 나이어리가 동사 원형이니까 목적 접고 everyday는 ADM 그러면 어드바이스랑 다 안 들어가니까 다 안 들어가. 세 가지가 뭐였어 동사 이름? 동사역 동사 지각동사 역동사 셋 다 안 들어가니까 원형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래서 짝동사 만들 거야. 누구 붙여줘야 돼? 투요. 그렇지. 그러면 원정동사는 오영식 얘기야. 아니야 자 지금 똑같은 거 계속 잡기고 있어. 니는 오영식으로 계속 못 잡고 있어. 찾아주셔야 돼요. 잘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네. 11, 12죠? 네. 아니죠? 아 아니죠 알겠지? 네. 고기 두 개. 어 아직 필기 중인데. 글씨 날라가면 괜찮아요? 빨리. 이미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어. 오빠 빨리 뭉쳐봐. 그냥 머리가 세 개라서 더 넘치면 효과가 좋아. 히드라가 아니요. 뭐? 히드라. 널 히드라로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 아, 오케이. 내가 스킨 할게. 아니 문제가 아니? 12년 맞게. 내가 스킨 할게. 저도 문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올려봤잖아. 너 되게 성장 속도 되게 빨라. 마지막은 선생님 생각한 것보다 살 수 있을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아 이거 풀면 왜 풀리냐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야. 아무튼 그런가. 아무튼 그런가? 나는 그렇게 설명한 적 없는데. 제 거죠? 네. 3초 기회 들었는데 안 했잖아.
저기서 하고 있게. 아 여기 땡했잖아. 땡하면 끝이야. 그럼 이쪽 이체 가야 돼. 마지막 게 3, 2, 니들이 해. 오케이. 그렇지. 빨리. 힘이 아이온데. 네. 그리고 키가 저. 이거 마저 처리해줘. 네, 전체 상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처리해줘. 아. 깜짝 놀랐어. 그래 키가 좋아. 그래 다 앞에 알았어. 일단 근데 이거 처리해줘. 메이드가 근데 메이드랑 센트가 있는데 메이드는 볼 동사. 전체상으로 센트만 2니까 센트고요. 네. 그러면 3번 4번 중에 하나잖아요. 네. 5번에 아니 5번에 P가 주어고 C가 동사. 어스가 목적어. To be honest가 VR로 목적격 부원을. Be honest가 VR 부분이지. 아 근데 2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뭘 그래요?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목적격 부원인데. 네. C에는 사용동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용동사가 누군데? 아, 3번, 4번 중에 let과 put가 있잖아요. 네. 근데 let은 사역동사잖아요. 근데 to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역동사, 준동사,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다 없다는 얘기니까 둘 중에서 told가 맞아요. 투부정사를 취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굴 취하지? 운영부정사를 취했지. 그래서 한번 맞고요. 설명 조금 더 곁들여 드리자면 네. 자, A번 무기 같은 경우 아까 소리 잘했는데 뭘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좋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문장 3부정사 보호고요. 관광동사일 때 형용사 보호 될 수 있고 필요 같은 경우는 안 돼. 왜 안 돼? 얘는 우후 형식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어야 될 문장 성분이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끝까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줄을 제끼고 세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 나머지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대박을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했어. 실수하지 않게 미리 애들이랑 빨리 회의를 잘해놔야 돼. 이제 내가 DOI를 써놨는데 근데 틀린 것 같아서 다르게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시험장 들어가잖아? 막상 시험 풀 때는 그게 제일 극대화된다? 내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랑 나중에 갑자기 떠오른 거랑 어 뭐가 맞지? 막 이러면 맴돈단 말이야. 근데 꼭 그래. 고치면 고쳐서 틀리고 안 고치면 안 고쳐서 틀린다. 맞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봐야 돼. 지금 니네 이거 하면서 문제 혼자서 풀 때랑 되게 달라 안 달라? 좀 다르지 않니? 혼자서 풀 때 그냥 고르겠다 신난다 하고 이렇게 찍던 거랑 같아 달라. 좀 다르지? 이렇게 푸셔야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내 머리 구조 안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답으로 찾아나가는 경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경로를 만드는 거고 그 파트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른 문법들을 배우더라도 이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알겠니? 12! 찐빵이야. 찐빵! 오빠 나 오박처럼 들리는데? 교장님께서 그래요. 아 교장님. 교장님께서? 네.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건 모르지. 네가 교장님을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저 교정 1년. 1년 반차야? 그럼 몇 년이나 해야 돼? 저는 2년 끝나요. 곧 끝나? 곧 끝나? 벌써? 저 교정 2년. 2년 차야? 아직 안 됐어? 뺐다 끼는 거. 아, 그 유지하는 거 그거 취향 흐르지 말라고 그냥 잘 때 끼고 자는 거? 네. 아, 저는 얘네보다 더 오래는데 안 끝나는데요? 그 사람마다 달라. 치아를 얼마나 뒤틀려 있느냐 그리고 뼈가 얼마나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뼈가 단단한데 걔를 흔드는 걸 많이 흔들어야 되고 뼈가 올라가서 살짝 무릎감이 있으면 지가 와서 잘 이렇게 늘리는 대로 늘러 들어가거든.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안 해봤어. 그냥 잘 나가는 안 하는 게 좋대. 근데 선생님도 치열이 진짜 골았거든? 근데 치열이 언제 틀어졌냐면 고등학생 틀어졌다. 사랑니에 나면서. 왜냐면 사랑니가 나와야 되는데 턱에 자리 모자란 거야. 얘가 억지로 이렇게 비집고 나오니까 이게 치열이 이렇게 밀렸어. 난 하나가 뻐렁니가 됐어. 저도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빨리 치과 가야 돼. 튀어봐. 왜냐면 아직 치열은 어린 중1이잖아요. 아직 뼈가 물렁물렁하거든. 이렇게 늙으면 이미 뼈가 조금 그 파슬하죠, 풀어져. 근데 거기는 아직 물렁물렁해서 그대는 그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 갑자기 이렇게. 응, 교정 얘기. 자, 찐빵. 3! 마이 스토리. 그거 니가 아이인데 그러면은 자연식에서 서열식으로 바꾼 거니까.
하고 디오그가 전치사. 전치사를 써줘야 뒤에 아이오가 혼자 끼워나도 남지. 굿! 잘했어. 그래서. 여기 제시어도 기브하고 이치인데 기브는 동사니까 동사전에 들어간대. 이스는 전치사가 아니니까 디오자에 들어간. 네. 오. 그리고 기브가 3 2 아 일단은 이거 my sister 일단은 그전에 받았던 거니까 일단은 과거형으로 give 그렇지 전에 받은이라는 걸 생각해서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된다 give 받은 거야 돼 gave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가 순데 그 이유는 먼저 꼴이 안 되는 이유가 맥과이기 글리에스 속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프에 에스코인 파일 리파일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굿! 잘하셨어요 제가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로 넘어가셔서 잠시만요 싫어요 아, 계속 폐기하고 있어요 알았어 너 폐기가 됐어 너? 네? 오! 아니에요 오! 됐어요 아니에요. 됐어? 네. 어, 13번. 13번 문제가 다르대요. 어제 애들이 얘기해주길. 그래서 바로 14, 15로 넘어갈 거다. 시간. 바로 14, 15. 네, 14, 15. 회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지? 네. 얘들아, 회의를 해보자. 가정스러운 목소리다. 그거 안 돼. 네가 몇 번에 제가 몇 번 할 게 안 돼. 같이 하셔야 돼. 마이너스 자꾸 옆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견제질 하시면 그거 마이너스 가요? 저거 마이너스 가요. 빨리 했어요. 방금 그 바로. 뭐? 아니요. 뭐? 아니요. 계속.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맞아야 돼. 네모를 찾았거든요. 왜 찾았는지 왜 찾았는지 모르겠지? 네. 어디 찾았어? 파운드. 어디? 파운드 찾기야. 이번에. 걸릴까? 메이드 반동이에요. 던진다고? 메이드. 널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 선수장 자리가 되게. 어, 계속 거로. 네. 실장님 자리 있는 데까지. 아니에요. 조용한데 오빠? 오빠는요? 응. 형이 벌써 끝났나 보네? 아니요. 질투하는. 어디? 인터넷 보시는데. 오, 친구가 어떤 놈이야? 양심 없게 14번 내 거라고 얘기하는 누구야? 네? 14. 뽑아! 뽑아! 저 못하지 않아요? 돼! 돼요? 왜냐면 이제 한 바퀴 니네 돌아갔잖아 그래서 소리 한번 했으니까 이제 나도 뭐 영어가 하거든 형준이가 한번 하면 되지 3 2 누가요? 주호고요 네 누비 동사이고요 아니 이게 있잖아요 누비 3 감각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타이라는 거 보는 게 맞아요 이거 푼사거든데 푼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거야 부어요 그래 A는 뭐야? A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게 몇 점식이야? 2형식이요 그래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 네 다음 컴퓨터는 주어고요 메이크가 동사고요 메이크 월 메이크 월 그가 고장 났냐? 아 컴퓨터 메이크 월스 그니까 메이크가 동사고 월스가 목적어예요
이지는 네 3 컴퓨터 아 이지가 있잖아요 2 이지가 그거예요 수식어로 땡 아니 처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땡 우식 3 뭐라고? 우식 빨리 말했어야지 자 이지 품사고인데 이지요? 어 형용사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시가 와야 되지 일의 상태를 쉽게 만든다서 그 철식이야 우형식 그래 맞아요. 형용사 보호자를 정할 수 있어 없어 형용사 보호자예요? 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래 그거 네. 말해야지 다음 아이가 주고요 빠르다 동사고요 응 아이가 더성 더성이 목적어고요 응 리플리가 응 우시여야 하는데 응 LY가 있기 때문에 우시가 들어갈 수 없어 그거예요 3 저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니 저 우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저 어느 나라 해석이세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저 그래서 형용사의 모양이 beautiful이라는 모양을 붙여주셔야겠죠 네. 다음 뭐요? he는 주어고요 always는 비교부사고요 his는 동사고요 his가 목적어고요 아니 keep his desk가 목적어고요 클린이 우시예요. 어. 형용사니까 클린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에브리바디 모두 암튼 저거가 주어고요. 어. S고요. 벨트가 동사고요. 그렇지! 해피가 뭐예요? 네. 애터 파티 수식어. 네. ADM. 그렇지. 뭐에 해피 형에서 잘 들어가서 맞아요. 이형식이고 오형식이고 드디어 이제 메타를 맨 처음에 굉장히 힘겹게 나갑니다. 원래는 얘들아 페널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긴 팀은 슈퍼챔프를 가져가거든? 진 팀은 사와야 돼. 어? 그게 나은데요? 플러스 페널티야. 아 기분이 좀 나쁘네요. 동기분이 사주한다는 게. 돈도 사주고 동기분이도 사주고 선생님도 사주고 시우도 사주고 나 선생님 뭐예요? 나? 니네 세 명이잖아. 하나씩 사오면 하나쯤은 내가 못들겠지 그리고 이만한 걸로 통으로 그럼 내가 어? 뭐라고? 스파트에서 이만한 통으로 사준다고? 하나 오면 좋겠네요. 아 그럴 일은 없죠. 그냥 하나 사오면 돼요. 하나당 250원이에요. 자 심호! 도가! 가위바위보 둘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 팀원 있어요. 가위바위보! 오오오 배치면 안 돼, 배치면 안 돼. 자! 아이가 주었고요. 사실 동사인데 원치가 목적어? 그리고 뿔이 정치에서고 힘이 아이오예요. 근데 밭은 뿔이 맞은 밭의 정치사는 뿔이 맞으니까 어느새 원형이 뭐예요? 빠이요. 네, 빠이가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니까 빠이가 이마쪽 기계 들어가니까 네? 정치사예요. 이건 맞고요. 네. 제이가 안 좋아하고 에스크가 벌브인데 헐이 목적어고 헐 어퀘션 자체가 목적어예요. 네. 에라이. 에라이? 아니에요. 나 오빠. 헐이 아이고. 어, 일단 뺏어먹은 거니 저 계속 이렇게 헐 아이고. 말해 얘기해. 어퀘션이 뒤오. 어 맞아. 맞고. 맞아요. 어, 순서 아이가 뒤로 나왔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케빈이 SBS가 그 벌브인데 아, 벌브고 그 리가 아이오 히스 게임 시티즈가 뒤로 그래서 순서 맞아서 4형식으로 맞고 마이 프렌즈가 S 다음에 센트가 V 다음에 어 패키지가 D오고 투 전치사 미오가 아이오고 순서가 그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꾼 거 그리고 마미 S고 메이드가 동사고 하초콜릿이 D오고 투전지사 그다음에 미가 그 아이오인데 메이드는 맥도에게 빌려주고 메이드가 원래대로는 메이크라서 소리 들어가서 틀렸어요 5번이 틀렸어요.
투 잘하셨어요. 자 랜드가 투 쓸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더 퍼펙트였지. 형준이는 다음 기회에 맨 처음에 며칠 때 형준이 들어가면 된다. 알겠지? 소희가 되게 옆에서 형준이가 이타도 물론 내 건데 라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방금 내가 보고 있는데 형준이가 내가 소희 시키니까 내 건데 이러고 쳐다봤어. 진짜예요? 안해 그럼? 어 뒷장 많이 풀렸네. 일단 16번 있으니까 1번 왔다갔다 아니 왔다갔다 16, 17 세 장은 뭐한 거예요? 몰라? 16, 17번이요? 응 자 16번입니다 16, 9, 4 너무 많이 뻔뻔함이 나 이거구나
제가 아무 생각 그런 거 같아요. 계속 TS 티치스 티치스 B 스튜던트 아이인가? 레슨은 디오 역시 그럼 사, 맞는 거 드린 거고 3번은 유는 S 거의 B 아이는 동사 this car 넌 s made b it o for 전치사 네가 i였어요 4번 좀 알고 있어 this cake s tasty s 감각 구 형용사 A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뭐야? 네? 문장 성분 뭐가 문장 성분이에요? 구 형용사 그건 품자잖아 Is your boy this girl? No, he's not.
A개. 다 A개. 그렇지만 아이고, 아유 좋습니다. 애개라고 해주셔야 돼요. 애기님. 네. This cake tastes good. 이 케이크 맛이 정말 좋구나. Can I have some more? 나 좀 더 먹어도 되겠니? Of course. 물론이지. I'm going to travel around the Europe this summer. 나 여행하려고 유럽으로 이번 여름에. Your plan sounds interesting. 이 케이크 좀 흥미롭게 들리구나. 되니? 어떻게 열심히 고비를 너무 안 돼. 막판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제 저희 반전이라도 주세요. 17. 빵. 찐빵. 나는 이 좋아하고. 네. 제게가 아이오. 오. 네. 내 비밀리티오. 이야기에다가 통화하는 거예요. 네. 그거 일본은 저희는 아 그래서 일본은 자연식이고. 일본은 저희는 아이가 주어. 이거는 우리말을 의미가 같은 걸로 고르랬잖아. 하나하나 제끼지 마시고 그냥 이것대로 영장을 해보시면 돼. 그럼 자형식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영과 S, E, I, O, D, O. 그럼 이거대로 써주시면 나. 나. 주. I. 이야기했다. 이야기했다. Hold. Hold. 그 다음에 Jack에게. Jack. 그 다음에 내 비밀을. My secret. 그렇지. My secret. 자, 이거 만약에 바꿨으면 어떻게 했어요? 3명식으로 바꿨어요. 어, 3명식으로. 당연히 바꿨으면 3명식이겠죠? I told. To. Jack. 아, 네? I told my secret to Jack. 오,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가슴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럼 이거 해명한 거 찾으시면 뭐예요? 2번. 2번. 아, 아파. 마음이 아파서, 아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투명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요. 네. 한팀으로 하고 여자면 소희가 한팀으로 할까? 그게 낫지. 여기 이미 둘이니까 우리 3명에서 하나 쪼개져야 되잖아. 네? 남자가 오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형준이 몇번 봐서 조금 괜찮지? 아,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 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뭔지? 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래야 니네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이거 이제 꿈에 나온다 이 양아치들이? 18! 호빠! 호빠! 갑시다. 호빠! 3! 저예요? 2! 우리는 S 응. 토
소니 아이. 뭐라고? 네? 뭐? 아이오요. 땡! 찐빵! 3, 2, 1. 니네가 해줘야 해. 맞아? 안 그럼 우리가. 내 거! 네. 자. 우리 고민 아니야. 어? 선생님 이쪽으로 약간. 우리는 예상했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이디어를 가기에는 목적어 명사명사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늦다라는 것처럼 동사에서 파생되는 동작이 나와 있고요. 예를 마치 목처럼 해놓겠어. 주어 동사 관계처럼 해석을 해줬지. 맞아? 토니가 늦다라고 주어 동사 관계처럼 보였잖아. 그러면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의 관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상했던 엑스팩티드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걱정 손이고요. 누구야? 나 말하는 게 사운드 겹치는 놈. 네? 쌤 말할 때 사운드 겹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늦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ate의 분사는 형용사죠. 앞에 누가 와야 돼? be late라는 형식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 expect는 사약도 아니고요. 준사약도 아니고요. 직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다. 그럼 요번에 해당하는 거 몇 번? 3번. 3번. 딴. 안 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조팀이나 선생님이 아니면은 그거네요. 아. 아. 어? 새로운 친구 오면 부모판 해야 돼. 뭐라고? 네? 뭐라고? 사기 치는데? 슈크림 오빠! 오빠! 쌤, 그건 이제 설... 이 일이 아니에요. 어? 이게 웬수님이 S고 그 뭐냐 이게 스윙쌤 가지고 이 이렇게 되는거요? 근데 쌤 맛이 남다라서 테이스트 감각 동작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밑을 들어가서 형용사예요. 라이크가 그래서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뭐. 네. 요거까지 해주셔야겠죠? 아, 다음 점이네요. 1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아, 아 20, 20 해도 되겠죠? 네. 진짜 볼 수 있어.
3인칭이랑 그리고 이스로 돼가지고 여기에 S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키스도 그냥 그대로 넣어서 S, V, 그 다음에 형용사 C. 와우, 와우. 선생님 방금 이거 19만 누가 했어요? 어? 서희 연속이네? 네. 아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한 번 먹고 둘이 처리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돌아가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소희가 뒤로 들어오고 소희가 한 번 더 어, 맞아 맞아 로우야 네? 그럼 얘기했냐? 왜요? 너 참 좋다고 왜요? 너 나랑 조금 비슷한 캐릭터야 22! 이봐! 이봐! 소희야 조용히 해! 자 22 일단은 멘트가 오피나이오미 EDM? 네. 호빵! 호빵! 의견 조율이 안 멘트가 귀여우고 우편함이 아니 발견했다가 감사하고 우편함이 목적어고 빈거슬이 목적격 보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잘 배치를 보면은 네. 잘 제대로 잘 배치 원래 영어 문장 어떻게 나와야 되죠? 어 그 S, V, O, O, C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트, 조어, 파운드, 공사, 그 다음에 MT, 아니 MT 박, 더 MT, MT 더 메이박스 땡! 왜요? 신박! 마지막 우편함이 못 들어가니까 더 메이박스가 오고 그렇죠 무너뜨린다 그렇죠. 목적격 보호는 MT였죠. 내가 이거 할까봐 아래에 주어조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순서로 나와야 된댔지! 그럴 수 있어. 네. 없어! 왜 이걸 안 받으냐! 목적어 목적격 보호 했는데! 선생님이 점수를 가져가지 않아 다행이죠. 엄마가 이랬다 없다. 자, 23, 24. 아, 24, 24 딱. 23? 24. 이 친구 많았어. 얘 다 맞았어. 천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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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네. 행위를 안 했지. 누가 천재냐고 이랬어. 저희 팀원의 공기부여가 되게. 싫어. 너랑 난 문제가 없어. 몇 번? 아, 죄송해요. 제가 이 4번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3번을 못 했어요. 뻔뻔해졌어. 2가 뭐지? 24번이 문제가 달라요. 24번 달라요? 네. 얘들아 24번 찍히고 25번 넘어갈게요. 25번. 네. 어? 25번. 25번. 25번이라고? 근데 25번은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는걸? 아니, 누가 알겠지? 일단은 내 여기 안에 제시된 단어를 보면은 꽃이 있으니까
전치사로 대칭을 해보면은 S T O 4 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사탕 박스에 너 사탕만 안 먹고도 젤리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단어가 상관이 없는데 또 뭐는 안 먹는데 뭘 먹어야 하는 애들이 있어서 쌤이 사비도 조금 살짝 털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먹을만한 짧은 것들 조금 더 사먹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벌칙으로 진 사람들은 초콜릿 사오고 플러스 영작 페널티가 어마무시하게 깜지가 있던지 아니면 데일리 페널티가 무지막지하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페널티 쓸 수 있는 어떤 개념서를 줄 거야. 알겠어? 맞아.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첫 게임, 연습 게임이어서 오늘은 이긴 팀한테 박수만 받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상벌이 제대로 존재하는 상태로 갈 거니까 준비를 잘해오시고요. 강원들한테 프린트 다 풀어오시는 게 당연히 문법 숙제가 될 거예요. 근데 프린트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름 쓰세요. 그리고